고대 우주 비행사설은 고대와 선사 시대에 지적인 외계 존재가 지구를 방문하여 인간과 접촉했다고 주장하는 일련의 유사과학적 신념을 말합니다. 가설 지지자들은 이러한 접촉이 현대 문화, 기술, 종교 및 인간 생물학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인 입장은 전부는 아니더라도 종교 속 대부분의 신들이 외계에서 유래했으며 고대 우주 비행사가 지구에 가져온 첨단 기술들을 초기 인간들이 신적 지위에 대한 증거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고대 우주 비행사가 존재했고 지구를 방문했다는 생각은 유사 고고학적 및 비과학적인 주장을 확인하는 학자와 고고학자들에 의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는 동료 검토 연구에서 신뢰할 만한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고대 우주 비행사설의 지지자들이 자신의 신념에 유리한 증거를 제시할 때 그것은 종종 왜곡되거나 조작됩니다. 더욱이 이 주제를 둘러싼 사상의 역사는 가설 지지자들이 백인 우월주의 신념을 채택하여 전 세계의 토착 문명들이 백인들이 달성한 기술과 문화와 같은 위협들을 이룰 수 없다고 주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우주 비행사설의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은 종종 인간 전체 또는 일부가 고대의 과거 어느 시점에 지구에 착륙한 외계인들의 후손이거나 창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가설 지지자들은 우주에서 온 여행자들이 이집트 피라미드 및 이스터 섬의 모아이 석상을 건설했거나 인간이 그것을 건설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지지자들은 고대 우주 비행사들에 대한 증거들이 역사적, 고고학적 기록의 문서적 공백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며 그들은 진짜 학자들의 설명과는 달리 그것들을 만들었던 사람들의 기술적 능력을 넘어선 것이라고 생각되는 고고학적 유물들을 인용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오파츠라고 불리며 신봉자들이 외계와의 접촉이나 기술에 대한 이야기에 맞게 재해석하는 예술 작품과 전설들을 포함합니다. 유사 고고학으로서 이 가설은 가장 유명한 히스토리 채널 시리즈인 에인션트 에일리언을 포함하여 프린지 및 펄프 미디어 등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쇼들은 대체 과거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이론들을 비유와 함께 전파하기 위하여 사실과 허구를 혼합하는 파이어워싱이라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들 지지자들은 주로 외계의 개입으로 건설될 수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 만한 기념비적인 고고학적 구조물들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이는 구조물이 나타나는 지역의 피백인 원주민들이 스스로 그 구조물을 지를 수 없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명백히 인종차별적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가설의 공통적인 특징은 지지자들이 외계인들을 밝은 피부색을 가진 아리아인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 고대 우주 비행사설의 지지자들은 백인 우월주의와 연관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대 우주 비행사설 주장은 너무나도 이상하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최근까지 주류 고고학자들은 이것을 근본적으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고대 우주 비행사 가설이 100% 불가능하다고 확정 지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가설은 정당성이 없고 불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설의 증거로 인용되고 있는 미스터리는 고대 우주 비행사를 언급하지 않고도 설명될 수 있습니다. 가설 지지자들은 계속해서 존재하지 않는 미스터리를 찾습니다. 하지만 고대 우주 비행사설은 어쨌든 의미 없고 불필요한 가설이므로 오컴의 면도날을 적용해야 하며 과학적 합의에 따라 가설을 기각해야 합니다. 고대 우주 비행사설의 지지자들은 인류를 창조하거나 가르치기 위하여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신들의 고대 창조 신화들이 외계인 방문객들을 표현한 것이며 외계인 방문객들의 뛰어난 기술이 그들을 신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에 기초하여 그들의 관점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고대 신화들을 인용합니다. 가설 지지자들은 20세기 초 남태평양에서 화물 숭배가 발견된 것과 같이 고대 우주 비행사설을 고립된 문화가 첨단 기술에 노출되는 사건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서령 문자판과
아슈르바니팔 도서관의 일부에 새겨진 고대 수메르 신화인 에누마 엘리시는 아눈나키라고 불리는 신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인류가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가설 지지자들은 아눈나키가 자신이 사용할 용도로 금을 채굴하기 위하여 지구에 온 외계인이라고 믿습니다. 지지자들에 따르면 아눈나키는 금 채굴이 자신의 종족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음을 깨닫고 인류를 노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힌두 신화에서 신들과 그들의 아바타들은 비마나라는 비행 차량을 타고 이곳저곳으로 여행합니다. 스리랑카의 랑카 왕 라바나가 기원전 54세기에 사용한 라마야나에는 이러한 비행 물체에 대한 언급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리폰 데니케는 신들의 전차 6장에서 라마야나와 비마나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이는 그것이 우주의 차량임을 시사합니다. 그의 가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그는 인용문을 제시했는데 1889년 시 로이가 번역한 마하바라타에서 비마는 태양처럼 찬란한 거대한 광선 위에서 비마나와 함께 날았고 폭풍 후에 천둥처럼 소리를 냈다 라고 쓰여 있다고 했습니다. 작가 마크 댐은 인류가 다른 행성에서 기원했으며 성경의 신은 외계인이라는 글을 써서 창세기를 재해석했습니다. 성경의 또 다른 부분에서는 언약궤와 우림과 둠밈의 특징이 외계인에서 유래한 첨단 기술을 암시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로버트 디오네와 폴 미스라키는 1960년대에 외계 기술로 인하여 발생한 성경의 사건을 설명하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장로교 목사인 베리 다우닝은 1968년에 요한복음 8장 23절과 기타 성경 구절들을 증거로 인용하여 예수가 외계인이었다고 주장하는 책을 썼습니다. 또한 그와 같은 일부 고대 우주 비행 사설 지지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지옥의 개념이 외계인이 인간에게 금성의 뜨거운 표면 사진을 보여주면서 행성 금성에 대해 설명한 것일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고대 우주 비행 사설의 내용에 따르면 신과 사탄은 지식의 나무가 제공하는 정보를 인간에게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외계인들이라고 합니다. 이 가설의 주요 지지자인 데이비 칠드레스는 이 이야기를 인류에게 불에 대한 지식을 준 프로메테우스 이야기에 비유합니다. 고대 우주 비행 사설 지지자들은 사탄에 대한 성경적 개념이 외계인의 방문을 사탄의 강림으로 오해한 것에 기초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작가 폰 데니케는 외계인의 후손이 인류를 가진 자녀를 낳았다고 가정했으며 이는 성경에서 원죄로 언급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성경에 나오는 대홍수가 지구에 갇힌 고대 우주 비행사 외계인들이 초기 인류와 짝짓기를 하자 그 사실을 안 지구 밖 외계인들이 내린 형벌이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데니케는 창세기 19장에서 롯을 방문한 두 명의 천사가 원자무기를 사용하여 소돔 도시를 파괴한 고대 우주 비행사들이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렇듯 고대 우주 비행사설은 신화와 성경 그리고 여러 역사적 사건들을 가설 지지자들의 입맛에 맞게 흥미롭게 재해석하고 있지만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얼토당토하는 가설이며 터무니없는 주장일 뿐입니다.